여러분 안녕하세요, 순이에요. 오늘은 재고 풀렸다 하면 바로 품절되는 이 넥스트 레벨 브루어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딱 입고됐을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또 품절이더라고요.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커피를 추출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 기구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젤 위에는 샤워 스크린이 있어요. 구멍이 고르게 뚫려 있고 여기로 물을 부으면 이 아래로 물이 추출되는 구조입니다. 이 중간 몸통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. 하단에 넥스트 레벨 종이 필터를 끼워주고 원두를 담는 곳이에요. 넥스트 레벨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노 바이패스죠. 바이패스는 사전적 의미로는 우회한다라는 뜻이고 커피에 적용을 하자면 커피를 내릴 때 붓는 모든 물이 커피가루랑 닿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물은 벽을 털고 내려와서 커피가루랑 닿지 않기 때문에 커피의 온전한 맛을 느끼기 힘든 것을 바이패스라고 해요. 이 넥스트 레벨 브루어는 여기에 원두가 담기고 여기에 물을 부어서 물이 고르게 추출되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노 바이패스입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데 정말 운명적이게도 이 기구는 아이스 필터 커피에서 정말 빛난다고 합니다. 그럼 다 같이 추출하러 가볼까요? 이렇게 넥스트 레벨 브루어로 커피 내려봤는데요. 제가 이 후기를 찾아봤을 때 이 기구로 내리면 단맛이나 바디감이 좀 약하다는 후기가 있어서 그런 특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원두로 내려봤는데 진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기구 덕분에 풍부한 커피 즐길 수 있었고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넥스트 레벨 브루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